인산철 전용 60암페어급 주행 충전기를 달았기 때문에 한 2시간만 운전해도 120암페어 정도가 충전이 되니까 사실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운전 2시간만 하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린 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핑을 한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턱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그리고 화장실, 전자레인지, 그리고 충분한 배터리 용량, 곳곳에서 나오는 수납 공간까지,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다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종도 같은 데에는 옛날에 차박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박이 보편화되면서 차가 쓰게 되면은 차박했을 때 캠핑카는 얼마, 승용차는 얼마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어딘가를 막게 되면은 삥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을 막지를 않아요. 최대한 문을 안 막고 설계를 합니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로를 만들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걸터 앉을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진공관이 되면서 통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2열에 있는 장을 두게 되면은 전자레인지, 화장실, 냉장고, 이동 화장실 자리는 여자분들이 다닐 때에는 이 화장실 공간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이 차량 안에서 사실 차 안에 있으면은 전기에 대한 걱정은 5일 동안 없으세요. 근데 태양광 발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2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이 차는 전기 걱정 없이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거든요.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G3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1인승을 이용해서 2인승으로 개조를 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공간들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게 워크스루 타입입니다. 대부분 2인승으로 하는 경우는 워크스루 타입으로 합니다. 5밴드 그렇고 수납차도 그렇고 워크스루 타입으로 하게 되면 다양한 짐들을 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편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워크스루 타입의 벽장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한쪽 벽장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 벽장에 들어가는 수납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물건을 빼고 쓸 때에는 이 벽장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벽장에 있는 수납 공간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그 스타렉스에서는 좌측에 있는 벽장 부분에 수용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좌측에 있는 벽장 공간은 꼭 하실 때 뭐 창문 가리는 게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쪽 한 벽 하나 정도는 그 수납 공간 제가 제작하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세미 캠핑카가 대세가 됐던 거는 고효율의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세미 캠핑카의 수납 공간이 늘었다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전기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편합니다. 전기가 있다 보면 맨 처음에 장착된 것보다 여러분들의 살림이 하나씩 늘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전기 용품들이 하나씩 늘면서 뭐 다른 불을 지피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전기 용품을 하나하나 더 쓰게 되다 보면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는 예상외로 본인의 배터리가 수명이 단축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기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살림이 하나씩 늘면서 그 작은 살림이 한 1년 정도 되면은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쓰시는 건 과감히 빼시고 이동식으로 그렇게 전기를 아껴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대한 DC 타입으로 일어나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누누이 얘기해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200A급 인산철 배터리 이동식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200A 정도면 1박 2일 정도 쓸 수 있는 양인데 요즘은 2박 3일 용도로 쓰기 위해서 270A로 대부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360A, 450A 이렇게 전기 용량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 용량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내부에 있는 수납 공간이 줄기 때문에 이 적정한 비율을 여러분들이 맞추셔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270A면 3일, 360A 4일, 450A 5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한 이틀 정도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달게 되면 이틀 정도 플러스가 되니까 전기고 태양광까지 다시게 되면 일주일 정도 쓰실 수 있습니다. 추천을 해드렸고, 10A급의 급속 충전기도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차량을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270A로 시작을 하시다가 나중에 태양광을 올리든가 아니면 충전기를 급속 충전기로 인산철 전용 급속 충전기로 교체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지도 않을 것
것들을 넉넉하게 갖고 있으셔봐야 사용하지 않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 차량의 경우는 다른 구조들은 다 똑같지만 잘 얘기를 안 해드렸던 한전 인입 충전 단자를 지금 충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한전 인입 단자를 비상용이라고 보거든요. 1층에서 이렇게 그 전선을 끌어서 충전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이거를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캠핑장이라든가 일반 개인주택이라든가 그렇게 비율이 많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주행충전기, 2순위가 태양광 발전, 그리고 3순위가 외부인입 충전기이기 때문에 차량 외부에다가 외부인입 단자라든가 해두지 않은 거죠. 그 외부인입 단자를 넣게 되면 내부에 있는 거는 외부 그 한전 전기를 이용해서 모든 전기를 쓰면서 동시에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항상 상기해 두시고 캠핑카 구입할 때 모든 옵션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사용 빈도가 낮은 옵션도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스루 타입, 이 타입의 침상 사이즈 보시면 자, 기본이 156cm고요. 가로가 좁은 쪽이 122cm가 됩니다. 그리고 앞을 확장하게 되면 자, 이렇게 옆을 확장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182cm가 나오고요. 옆에 있는 부분은 146cm가 나옵니다. 워크스루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두 명이서 주무실 수 있는 146cm에 182cm, 좁은 쪽은 120cm, 여기 한 중간 정도 되겠죠. 여기는 한 128cm 정도 되니까 발을 뭐 뒤쪽으로 하셔도 두 분이 아주 등치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법적인 기준보다는 넉넉한 사이즈의 침상 공간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침상의 공간 부분은 182cm에 146cm, 120cm 침상 공간이 된다는 부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워크스루 타입은 침상 사이즈를 얘기를 해드렸고요. 수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인출식 구조를 이렇게 제작하는 데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출식 구조로 제작한 거는 위에 있는 다른 짐이 있거나 이불을 깔아두게 되면 그거를 옮기지 않고 물건을 꼭 빼야 되는 물건들을 밖으로 인출을 해서 빼라는 의미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출식 조리대의 사이즈가 92cm에 66cm가 되고요. 밖으로 한 번 더 나오는 이 식탁의 사이즈가 78cm에 62cm가 됩니다. 높이 조절 다리를 들이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높이 조절을 해서 아래에다 고정을 하게 되면 이게 흔들거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있고요. 제가 흔들거리는 거지 이 서랍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올라가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짐들이 무겁든 가볍든 이 안에다가 넉넉하게 짐들을 수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보시면은 좌탁 기능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서 좌탁으로 사용하시면은 실제 이 내부에서도 덮개가 빼지기도 하고 슬라이딩도 되거든요. 이 덮개를 안쪽으로 넣으셔서 실내에서도 서랍 내에 있는 물건을 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인출식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서랍 내부의 크기가 꽤 큽니다. 이 워크스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cm에 62cm 깊이가 25cm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칸막이를 이동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굉장히 크고 무거운 짐도 통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짐들을 수납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으로 저희가 칸막이를 제작을 해놔서 자잘자잘한 짐도 넣을 수 있지만 부피가 큰 짐도 이 안에다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요.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뒤쪽에서 빼갖고 빼야 되는 물건들 뭐 뒤에다 간단하게 텐트를 치든가 해서 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기소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스루 타입은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문 근처에 있는 통로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 안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이나 차 안으로 갈 일이 생깁니다. 그때 어딘가를 막게 되면 삥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을 막지를 않아요. 최대한 문을 안 막고 설계를 합니다. 이 워크스루 타입 같은 경우도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큰 것들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수납에 한계가 있어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세워서 수납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게 워크스루 타입입니다. 언제든지 안을 통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로로 만들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걸터 앉을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진공관이 되면서 통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용도로 짐들을 수납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타입을 저희가 워크스루 타입으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길이가 2m가 넘는 물건들이 들어가요. 종종 저희한테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두게 되면 긴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래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일도 하시면서 이걸 캠핑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거에 수납력이 좋다는 거는 그분들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때 짐을 수납할 때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위해서 자전거를 세워두게 되면은 지금 1.2m 정도의 높이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캠핑카에 자전거를 통째로 이 정도 올라오는 걸 내부에다가 실을 수 있는 그런 수납력을 가진 차량이 없습니다. 워크스루 타입으로 오마이캠프가 지금 특허 부분들을 다 등록을 해놓고 진행한 이 구조가 어떻게 봐서는 가장 완벽한 구조거든요. 벽장 제가 계속 추천드렸던 게 이 벽장에서 은근히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장에서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여기에 뭐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쪽에다가 많이 쓰게 되거든요. 실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벽장 쪽에다가 두셔야지 이 물건을 세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큰 짐이면서 잘 안 빼는 것들은 이쪽 밑에 쪽 바닥으로 하시고 부피가 크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서랍 쪽에다가 두시고 벽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써야 되는 작은 물품들을 벽장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열 수납장의 경우는 저는 냉장고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 그리고 화장실 자리 요 세 개를 갖다가 한번 항상 확보를 해두거든요. 요 세 개가 있으면 항상 요거는 고정된 있는 자리예요. 이게 여기 거의 붙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해지세요. 2열에 있는 장을 두게 되면은 전자레인지, 화장실, 냉장고, 이동식 냉장고를 저는 추천을 계속 드립니다. 이동식 냉장고를 하셔야만 캠핑이 끝난 다음에 짐 보관할 때 냉장고 청소를 다 해서 비우시는 게 아니라 냉장고째 끌고 가셔서 집에다 두시면 캠핑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쓰는 전기는 빼두시면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작은 싱크대가 만들어져 있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실내에서 식사를 하게 돼야 되니까 이제 접이식 테이블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안에서 뭐 비가 오든 바람이 세게 불든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를 실내에서 대체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사이즈가 105cm에 40cm 되고요. 그리고 47cm에 30cm 이렇게 해서 확장된 공간에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저희는 충전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충전식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물통에 있는 물들을 수도처럼 사용을 하시면 이쪽에서 물이 나오겠습니다. 자, 2열에 있는 부분. 자, 아래 화장실 공간은요. 가로가 44cm. 깊이가 한 34cm 정도 보고요. 그리고 높이는 39c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조금 크다 싶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용량이 10L짜리와 20L짜리가 있거든요. 10L에 한 2박 3일 정도를 두 분이 쓰실 수가 있으니까 화장실 자리는 여자분들이 다닐 때에는 이 화장실 공간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자, 우측 부분에 물통 20L급으로 안쪽에도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오스통, 하나 청수통으로 사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설계를 합니다. 뭐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설계를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동식으로 그리고 간편하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다 설계를 했고요. 우측에서 나오는 인출식 테이블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인출식 테이블은 혹시나 나중에 위에다 어딩을 달아서 옆으로 펼쳤을 때나 부득이하게 이 옆으로 확장해서 식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인출식 테이블 만들어 놨고요. 인출식 테이블의 사이즈가 115cm에 가로가 38cm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두 분이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저희 쪽에서 냉장고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냉장고를 71cm에 가로가 4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규격 안에서 냉장고 갖고 있던 거 쓰셔도 되고 특히 2열 장을 선택하게 되면 저희가 요 소켓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만들어 드리니까 만들어진 규격 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스루의 다 장점인 공간을 분할할 수 있는 거. 워크스루 타일 상판을 맞고요. 자,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45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습니다. 정리해드린 요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 450A 인산철 배터리를 이 작은 공간에다가 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kW 인버터를 내장을 했고요. 그리고 60A 급속 충전기를 달았습니다. 시간당 60A로 충전을 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의 성능이 그 전보다 두 배로 올려드렸습니다. 450A에 그리고 또 태양광까지 다셨어요. 그 450A에 태양광 설치하고 3kW 인버터를 설치한 게 요 공간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캠프가 배터리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조립하는 게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으면 이 사이즈 공간에 맞도록 배터리의 사이즈들을 여러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스탠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양해지겠지만 다양한 차량에 맞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까지 직접 조립을 해서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AS가 발생됐을 때 쉽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독일제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차량 안에서 사실 차 안에 있으면은 전기에 대한 걱정은 5일 동안 없으세요. 근데 태양광 발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2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이 차는 전기 걱정 없이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거든요. 후미에 있는 후미등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확장을 했을 때 밖에 있는 부분까지도 생활 공간으로 전기를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정리해드린 이런 수납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450A 인산철 배터리로 5일 이상 사용을 하고 태양광 발전까지 해서 이틀을 더 연장을 한 7일을 전기를 무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고요. 3000W짜리 정연파 인버터 장착으로 220V 전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V와 220V를 외부에 나가서 일주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서도 안에 있는 수납 공간들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450A급의 인산철 배터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배터리를 이렇게 직접 조립하고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직접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저희는 차량의 중간에다가 위치를 해두었습니다. 차 외부에 둘 수도 있지만 인산철 배터리의 적정 사용 온도가 있습니다. 적정 사용 온도가 실내에 두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실내에다가 인산철 배터리를 두고 있는 거고요. 무시동 히터 장착으로 이 차는 언제든지 전기 걱정 없이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자체도 외부로 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차량이 됩니다. 이 차량의 차주는 여자분입니다. 여자분들이 타고 다니실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성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저희 쪽을 택했을 거라고 보시거든요. 그냥 밖에서 봐서는 전혀 캠핑카처럼 보이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스트레스 성능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린 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핑을 한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밖에서 봐서는 여유가 있어서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드리고 항상 밖에서 티 안 나도록 캠핑카처럼 보이지 않도록 제작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엔 450A 인산철 배터리 장착한 태양광 발전을 장착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보면 이 차가 캠핑카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차량에 딱 붙는 타입으로 풍전등 같은 것도 없고 외부에서 태양광 발전이 있다는 걸 위에서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성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 문을 열어봤을 때 안에 들어오는 조명이라든가 전기시설 그 속을 보면 450A 인산철 배터리와 3kW 인버터가 장착됐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봐서는 저는 딱 열어봤을 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저희가 디자인하는 철학이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그리고 화장실 전자레인지 그리고 충분한 배터리 용량
곳곳에서 나오는 수납 공간까지 딱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 캠핑카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차를 하면 더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큰 차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제약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세미 캠핑카 스타렉스급까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거기에 이 차량은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들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들을 했던 게 2년이 넘었어요. 스트레스성 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쯤 되면은 많이 캠핑카가 보급됐기 때문에 아마 캠핑카 출입 금지라든가 그리고 캠핑카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다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종도 같은 데에는 옛날에 차박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박이 보편화되면서 차가 쓰게 되면은 차박했을 때 캠핑카는 얼마, 승용차는 얼마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룻밤 가서 자는데 일반적인 그 비용을 내야 돼요. 캠핑장 가서 자는 거나 차박지에 가서 자는 거나 여러분들이 비용을 내야 됩니다. 정해진 장소 가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가서 주무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스트레스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업력이 21년 차로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여러 방법으로 이런 자재들을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재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재들을 고급스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판 재질을 보시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목재의 차이가 앞면과 뒷면이 거의 대등하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180도 완전히 덮이는 문짝이 요만큼만 열려도 이 위에다 물건을 못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첩이 부서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접혀지게 되면 이 위에도 물건들을 실을 수가 있고 혹시나 물건을 실은 다음에 충격이 있더라도 경첩이 파손되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접히는 상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물건들의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런 고급 하드웨어들이 적용됐다라는 것들을 꼭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0A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하고 태양광 발전을 장착했습니다. 3kW 인버터 장착했고요.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60A급 급속 충전기를 달았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 인산철 전용 60A급 주행 충전기를 달았기 때문에 한 2시간만 운전해도 120A 정도가 충전이 되니까 사실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운전 2시간만 하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에 관련돼서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신경 쓴 차량이고요. 450A급을 내장을 했지만 2열에 있는 전자레인지, 화장실 자리, 그리고 60m 이동식 냉장고, 그리고 인출되는 이 안에 있는 수납공간, 그리고 워크스루를 통해서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까지 다 겸비할 수 있는 세미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차급에서 그 정도의 전기시설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납력을 갖고 있는 차량은 오마이캠프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완성도는 오마이캠프가 사용되는 이 고급 자재들의 완성도. 자, 11인승 4인구동 차량을 2인승 2인치층 캠핑카로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